아, 책 미치겠다. 확인 사살. 그딴 거 계속 쳐다봐서 뭐 하려고? 아무것도 안 궁금해? 이제 와서 이 건물에 있는 시체 하나하나가 뭘까 하고 생각할 리가 없잖아. 그런 거 원한다면 물어봐 주겠다만. 책 인성. 가봅시다. 아까 여기 아니었어요? 아까 여기가 현관 아니었어? 아닌가? 아까 아빠가 저 밑으로 해서 나간 것 같은데? 그죠? 아, 여기구나. 뭐야, 이거 벽이잖아. 내 기억이 틀림없다면 여긴 현관이야. 세게 밀어봐. 그래. 역시 열렸어. 최근 닫기 칼 같은 거 없어도 괜찮겠네. 시끄러워, 열었으니까 됐다고. 열었으니 된 건가? 한번더 쳐보라고요? 원하시면. 아이! 똑같은데요? 별거 없습니다. 막다른 길? 하지만 뭐가 있는지 제대로 보고 가자. 종이 박스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출입금지 바리케이트가 있다. 쓰레기밖에 없다. 이거 어떻게 가지? 쓰레기통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잖아. 네가 담당하던 취미라며 뭐좀 생각해 보라고. 출구가 있는 곳이 어딘지 생각하자. 2층에 안 가봤던 곳 같은 거 없어? 2층에서 여기 말고는 트랩을 설치하려고 구석구석 살펴봐서. 대단하다 너. 아, 모르겠다고. 누가 위에서 내려온 적은 없는 거야? 그럴 리는 없어. 왜냐면 책 정돈 돼야 피할 수 있는 트랩이라. 금방 죽을 테니 알수 있어. 그렇겠지. 그럼 누구도 내려온 적이 없다는 말이구만. 역시 알 수가 없다고. 누구도 내려오지 않았어? 그건 여기는 이미 지상인가? 그렇다면 이미 여기가 지상인가? 진짜? 그럼 바로 벽 부셔서 나가자고. 벽을 부수는 것 빼고 뭘 생각하는 거야? 미안, 아닌 것 같아. 뭐? 그럼 다시 생각해봐. 제 손만 아프네요. 아니, 그건 이상해. 왜냐하면 데니 선생님은 바깥으로 출입을 했으니까. 이 방에 있는 함정이나 가구는 선생님이 바깥에서 사다 준 거니까. 무슨 소리야? 잠깐 기다려, 생각 중이야. 누구도 밖에서 내려오지 않았지만 데니 선생님은 바깥에 나간 적이 있어. 그렇다는 건 워프로 나갈까? 워프로 나가자. 바깥에 나가려면 데니 선생님은 혹시 워프에서 나간 게 아닐까? 그 녀석 워프라니 인간이잖아. 아니면 통풍구 같은 곳으로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눕지대고 나타나는 거니까. 기분 나쁘게. 그 녀석 인간 아니지?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나도 그 정도는 알아 임마. 잘좀 생각하라고. 다시 생각해보자. 누구도 밖에서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렇다는 건 다른 층에 왠지 출구가 있지 않을까? 2층이 아니라 다른 곳에 출구가 있을 거야. 뭐? 무슨 소리야?
갑자기 여기 왔을 때 다른 살인범들, 캐시나 아이디는 이미 여기 있었어. 뭐? 그렇긴 한데 기분 나빠서 거의 말은 안 걸었지. 역시 그렇다면 나는 이 건물의 마지막으로 왔다는 거고, 그렇다면 역시 벽을 부순다. 잭, 벽을 부수자. 또냐? 아이, 이번엔 정답인 거지? 해보면 알 수 있어. 그럼 이번엔 찾아주겠어. 아, 젠장. 벽을 부숴도 아무것도 없잖아. 또 틀렸네. 야, 네가 틀린 거지, 임마. 다시 생각해. 나는 이 건물의 마지막으로 왔다는 거고. 그렇다면 위로? 위로 올라가자. 야, 출구가 어딘지 알았어? 그럼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면 되는데? 어디서? 방금 건 잊었죠? 너 꼬맹이라고 장난하자는 거야? 다시 생각해보자. 아래로 내려가야겠지. 자, 아래로 내려가자. 뭐? 아래로. 아마 아래층 지하 2층에 출구가 있을 거야.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는 건데? 이 방에 출구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는 2층은 가장 나중에 만들어졌을 거야. 그렇다면 이 방이 만들어졌을 땐 밖으로 나가는 출구가 이미 있었다는 거야. 잭도 나도 분명 거기를 통해 이 건물에 들어오게 된 거고. 이 방을 바깥에서 나와 만난 데니 선생님이 신부님에게 부탁해서 나중에 만든 방이야. 그러니까 1층하고는 안 이어져 있을 거야. 이어져 있지 않을 거야. 내려오는 사람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게 그친 거야. 13살 맞냐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래로 내려가면 되는 거지. 이거 공포물 아니죠? 지하에 내려갈 스위치라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그거면 될 거야.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뭐. 가자고. 창 밖에 있는 달은 아까 가짜 달이라 그랬어요. 오르골 근처에? 오르골이 어딨더라? 아, 여기? 뭐해? 내려가자고. 쟤, 나 혼자서 지하에 내려가도 돼? 왜 그러는데? 여기 오는 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이 집하고도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혼자 가겠다는 거야? 쟤기 보고 있으면 뭔가 부끄럽달까? 먼저 말해야 되겠지만 말이야, 걔는 처 죽여놨거든? 그래? 잭다워. 여기서 기다려줄 테니까 빨리 갔다 와. 금방 돌아올게. 내려간다. 오르골 소리. 뚜껑 열려 있는 건가? 아이, 쥐나라. 아, 여기 쭈그리고 있었더니 쥐나서 죽는 줄 알았네. 레이첼 가드너. 어떻게? 건 적이 없어. 거실에 떨어뜨린 건가? 진정해라. 딱히 널 잡아먹을 마음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무슨 용건이야? 뭘 조금 너에게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레이첼 가드너, 잭은 너의 신이 아니었군. 그래, 하지만 이제 그건 잘 알고 있어. 그런 것 같군. 하지만 너는 그걸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 나랑 잭은 신이 아닌 서로에게 맹세했어. 그래, 그 말이 맞다. 잭은 이제 신이 아니야. 절대적인 존재가 아닌 게지. 너는 잭을 천사도 신도 아닌 무언가로 만들었다. 즉, 네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줄 사람은 사라졌다. 뭐? 신도 아닌 것에 맹세를 한 것이니 배신당할 수도 있겠지. 그럼에도 너희들의 맹세를 절대적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신과 무엇이 다른가? 딱히 절대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오, 확실히 나는 잭을 믿고 있어. 그건 정말이야. 하지만 맹세도 믿는 것도 잭과 내가 서로 마음으로 정한 거야. 그러니까 혹시 그것이 배신당한다 하더라도 믿은 건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은 내가 짊어지고 갈 거야. 신과 다르다고 다르다는 것 좀 각오하고 있었어. 그렇군. 그리고 너는 그래도 아직까지 죽음을 원하는 건가? 왜지? 너는 이렇게나 생각을 바꿨다. 그런데도 그 소원은 변하지 않는 건가? 딱히 나 자신이 변한 건 아니니까. 자신을 받아들인 것뿐, 그냥 그것뿐이야. 그리고 이제 난 용서받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니까. 용서해줄 사람도 이젠 없어. 그러니까 역시 나는 죽고 싶어. 살아갈 수 없어. 그렇게 스스로가 정했다는 말인가? 그리고 아니야, 이건 비밀. 안 알려줌. 저런 저런, 신이 무슨 닭 줬던 개꼴인가? 그런 얼굴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와서 무슨.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지. 맨날 물어보네 진짜. 레이첼 가드너, 너는 누구냐? 그거 몇 번이나 묻지 마. 나는 나, 그 이상도 아니야. 그런가. 네 말은 마치 잭과 대등한 관계라는 것처럼 말하는군. 하지만 그것 또한 틀림이 없을지도 모르지. 천사가 될 수 없고 마녀도 아니었던 소녀, 너는 레이첼 가드너가 틀림없는 거군. 이제 됐어? 됐으면 돌아갈 엘리베이터를 가동시킬 스위치를 누르게 해줘. 그래, 이제 상관없다. 방해하지 않는 거야? 처음에 말하지 않았나? 방해할 생각은 없다고. 그보다 레이첼 가드너, 너는 조금 귀여움을 배우는 편이 좋겠군. 이걸 누르면 움직였어. 잭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신부님, 이제 갈게. 막지는 않은 마. 마음대로 하도록. 신부님, 출구는 지하 2층에 있어? 대답할 거라고 생각하나? 나는 당신의 질문에 많이 대답해 주었어. 신부님도 대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군. 지하 2층의 대성당의 스테인글라스를 잘 조사해 보도록. 알았어. 알고 보니까 막 다 귀여워 막. 나도 말 많이 대답해 줬으니까 너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네. 대답해줘 그걸 또. 다 귀여워 다.
여기로 왔을 때 탔던 엘리베이터가 있던 곳으로 가자. 그래, 그보다 너 오래 걸렸다. 지하에 신부님이 있었어서. 뭐? 그 녀석 아직도 있었어?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고 방해도 받지 않았어. 대체 그 녀석은 뭐라는 거야? 뭔데? 거실에 가야 돼. 나 아마 거기에 권총을 떨어뜨린 것 같다. 아, 그때인가? 그럼 빨리 주워서 지하 2층으로 가자고. 없어. 와, 끝판왕은 완전히 댄인가 이거 진짜? 어? 선생님, 네 권총 찾으면 빨리 여기 나가자고. 권총 찾았고요. 찾았지? 왜 그러는데? 방아쇠가 부서져 있어. 댄이 자식인가? 못 쓰는 거냐? 어쩔 수 없이 가자. 저기 잭, 뭐? 여기 화살이 날아오지 않았어? 잭이 쫓아올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안심해, 제일 처음에 날아왔으니까. 어? 설마 그 녀석 아래로 내려간 건가? 아마도 그럴 거야. 제기랄 두동강을 냈어야 되는 건데. 다 좀비야. 잭도 좀비고 선생도 좀비고. 절대 안 죽어. 그 지하에서 신부 녀석을 만났지? 너 작별 인사인지 뭔지 말했잖냐? 잘했냐? 간단했지만 괜찮아. 거기 있던 거 전부 네 거야? 여기 오고 나서 받았던 것도 있어. 뭐? 그럼 네 거 아니라는 겨? 아니라는 겨? 글쎄, 캐매거나 만들거나 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인형은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내 것이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소중히 여겼으니까 작별 인상을 한 거야. 그렇구만. 아마 우리 그룹 내 원래 물건이야. 그건 어릴 적에 마지막으로 받은 것 같아. 그술이 정말 좋아했어. 아, 고로코롬 좋아하면 가져가면 쓸 거 아닌가? 괜찮아, 이제. 소리도 추억도 내가 전부 알고 있으니까. 그것만 있으면 나머진 없어도 괜찮아. 네가, 뭐 네가 없다면 상관없지만서도. 조금만 더 가면 지상이라고. 가자! 데니가 눈 이상한 애인가요? 네네. 돌아왔네. 그러게 말이야. 정말 귀찮게. 여기 아까 뭐 여기 어디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아닌가? 아, 여긴가 보다. 대성당의 스테인글라스. 어? 여기도 아니야? 여기도 아닌가? 이것도 아닌가? 아, 뭐야? 피아노 때문에. 피아노 옆으로 치워주면 되는 거야? 아, 무거워. 아, 너도 도와 임마. 땡땡이 치지 말고. 아가 아니라 빨리 와서 같이 밀라고. 제기랄 파라파시. 무거웠으니까. 진짜 이런 곳에 출구가 있다는 거야? 잘 모르겠지만 신부님이 거짓말 할 것 같진 않았어. 아래층에 돌아갈 때도 제대로 데려다 주었고. 그렇긴 하지만 뭐 됐어. 확인해보면 되겠지. 노였군. 열쇠 구멍이 있어. 열쇠 구멍? 그러니까 출구는 분명히 너머일 거야. 하지만 열쇠가 없어.
열쇠가 없다니. 열쇠. 어이 레이. 지금 아마도 같은 생각을 했을 거야. 잘 알고 있구만. 어이 비켜. 이딴 거 부셔버리면 된다고. 소류겐. 봤냐? 굉장해. 여기서 둘이 결혼식 올리시죠. 너 이제 놀라지도 않냐? 익숙해졌어. 그러냐? 드디어 끝이 슬슬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데니죠. 아, 그냥 데니 없이 여기서 엔딩 해줘도 되는데 계단 한번 길구만. 정말이네. 아, 결혼은 아청입니다. 아, 얘 13살이지? 기억이 났어. 또 뭔데? 나 여기로 올 때 계속 안대를 하고 있었어. 희미하지만 아주 긴 계단을 내려온 듯한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로 올라가면 정말 지상으로 나갈 수 있어. 진짜? 겨우 여기까지 왔네. 그런데 진짜 길다. 아무리 나라고 해도 지친다고. 나가면 조금 쉬고 싶구만. 빨리 가자. 그래. 이분은 여주가 7살이라고요. 징하네. 넌 뭐하는 거야? 아, 계단에 걸렸어. 아파. 너 잠도 잔 주제에 지친 거야? 걸을 수 있어? 괜찮아. 너 말이야, 좀 사람다워졌다. 응? 가자고. 넘어지지 마. 아따 따따따따따따. 가위바위보. 깔깔깔깔. 가위바위보. 까르르 깔깔깔. 가위바위보. 호호호. 가위바위보. 아이, 결국 데니 녀석하고 만나지 못했네. 그 녀석 찾아내서 죽어버리는 편이 더 낫지 않았나? 하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게다가 선생님은 옛날부터 이 건물에 있었던 것 같아. 건물 자체를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계속 돌아다니는 건 위험해. 제 얘기를 해. 어쩔 수 없나? 너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고 말했는데 말이야. 이거 가지고 있어. 이거? 잭의 나이프? 괜찮은 거야? 또 빌려줘도? 주는 거야. 이도 빠져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낫잖아. 게다가 어차피 나가면 내 거라고. 가자.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아이고 무릎이야. 뭐야? 자폭 장치가 가동되었대. 아, 시끄러. 지하층부터 폭발을 시작합니다. 빨리 나가야 돼. 제기란 무슨 일이야? 이 건물이 폭발할 거야. 나가지 못하면 붕괴해. 오, 이럴 수가. 막혔어. 이대로면 불이, 게다가 건물도 무너져. 앞뒤 모두 막힌 거야? 어떡하지? 불에 타 죽는 건 사양이라고.
잭, 이쪽으로. 잭, 이쪽으로 와. 이리로 나갈 수 있어. 뭐? 여기라면 잭이 부술 수 있어. 결국에 또 놓였군. 부서라, 잭. 그러니까 여기 부서. 미안데 발이 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아, 쟤 불을 무서워해서 어떻게 어, 뭐야 너 임마 뭐하는 거야. 어, 뜨겁고 아파. 하지만 당연하지 멍충아. 쟤 들어줘. 잭이 부술 수 있는 곳을 내가 제대로 알려줄 테니까. 내가 반드시 길을 찾을 테니까. 괜찮아, 나갈 수 있어. 비켜, 부셔줄 테니까. 어이 레이, 더 굉장하잖아. 옷으로 끌 정도가 아닌가 보죠 뭐. 좋아 레이, 가자고. 난 또 지금 쟤 미쳐가지고 갑자기 레이 죽이려는 건 줄 알았네. 레이 전부 부셔주겠어. 지하층은 5분 후 완전히 소멸됩니다. 여긴 부술 수 있어. 오케이. 여기. 여기군. 아도겐. 아따따 부겐. 팀바드키. 오. 이럴 수가. 이 상태는 앞으로 갈 수 없어. 뭐? 이런 건 간단하다고. 기다려. 알고 있지? 각오해라! 어이쿠! 또! 너 던지는 편이 나을 것 같다. 멍청한 얼굴 하지 말라고! 간다!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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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뭘 우물쭈물거리고 있어! 빨리 안 나가면 죽는다고! 위험하니까 붙어서 가자. 오, 붙어서 간대. 아, 난 몰라, 난 몰라. 뭐야? 아,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구나. 우리 여기는 아 저긴가? 됐어. 좋아. 여기서 좀 불이 많이 없어. 또 부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말할게. 부숴. 여기다. 여기를 부숴. 비켜. 죽을 뻔했네. 기다려, 내가 불을 어떻게든 할게. 닥쳐, 이제 됐다고. 네가 부술 수 있다고 말했잖아. 그러면 내가 부수지 못할 리가 없잖아. 그렇지 레이. 뭐라고. 정말이네. 가자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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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우, 뭐야? 날이 금이 가버렸구만. 망가졌어. 가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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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얘가 원래 사신 같은 개념이었잖아요. 저기. 조금만 더 하면 돼. 끝에는 출구가 있기는 개뿔 데니가 있겠지. 돌덩어리가. 어이. 이것들 내가 부술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 어가 아니구나. 나라면 부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한마디만 하라고 레이! 잭이라면 부술 수
있어! 맡겨두라고! 다시 완전히 망가진 모양이구만. 됐어, 이 녀석은 여기서 주운 놈이니까 안심해. 바깥에 나가서 대신할 거 찾으면 된다고. 그보다 나가는 게 먼저야. 가자. 아유, 3시 40분이다. 다행이야, 아슬아슬했어. 이 건물은 마지막까지 어이없는 짓 하게 만드는구만. 뭐 어쨌든 잘 됐다. 네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라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잭, 응? 죽은가요? 죽어야. 좋았어. 이제 드디어 바뀌다. 잭. 왜 그러는데? 바깥에 나가면 나를 죽여주는 거지. 뭔데 갑자기? 있잖아, 잭도 그걸 원하고 있는 거야? 저기 죽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야. 하지만 가능하면 나를 원해줬으면 해. 나를 원하는 잭에게 죽고 싶어. 죽고 싶다고 말했지만 어쩌면 그게 고독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아, 그냥 좋아한다고 해. 잭이 진심으로 원해서 나를 죽여준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 아까 나이프까지 받았는데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아까 너한테 나이프를 준 건 내가 너를 죽이기 전까지 살아있으라는 거였어. 지금까지 나는 다른 사람한테 뭘 줘본 적이 없어. 스스로 원하지 않은 건 맹세도 안 해, 임마. 정말? 너 임마 끈질기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 거짓말은 싫지. 이 자식 뭘 넘겨짓는 거야. 죽을 때는 표정 관리 좀 해라. 넌 원래 웃는 얼굴이 허접하다고, 임마.